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화천기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조국 관련 테마주로 엮이면서, 정치 테마 엮이면서 주가 가파르게 상승한 뒤에 고점에서 이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전량 처분했다는 소식과 함께 악재가 낀 채로 주가가 가파르게 거래대금 터지면서 빠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이 대응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현재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강한 저항을 받았던 이 6,000원대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 이 6,000원 가격대에서 지지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지켜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화천기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악재가 끼면서 떨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9,000원을 뚫고 올라가기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익과 손실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부터는 6,000원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매수 평단가 높으신 분들은 매수 평단가를 낮추신 이후에 7,500원에서 8,000원 부근까지 올라왔을 때는 매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화천기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는 이 핵심 스윙 종목으로 주가 반등해줄 당시 4,600원에 매수를 해서 7,500원까지 수익을 내고 나왔던 종목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 화천기계에 대한 모든 재료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죠. 우선 이 보고서를 다시 한번 보시게 된다면 이번 2분기까지 예정되어 있는 매출들뿐만 아니라 핵심 계약 일정들에 대해서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는 제가 모두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번 4월 달에 발표될 주요 공시에 대해서 모두 체크해 두었습니다.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확인을 해 두었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 4월 달에 터질 이 공시를 토대로 주가 반등해 주었을 땐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고 나오셔야 되는 거고요. 화천기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치 테마로 계속해서 지켜볼 종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4,500원 부근에서 매수한 뒤에 6,500원까지 수익을 내고도 지금도 계속 지켜봐오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매일같이 이 화천기계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악재 나왔을 시점에 지금부터는 대응이 정말 중요한 영역이라고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고, 주가 빠지는 시점에도 가장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 6,000원 구간대다. 그렇기 때문에 평단가 높으신 분들, 6,000원 부근에서는 다시 한번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 낮출 생각하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보고서 내용 보시게 된다면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들 추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각기 다른 증권사 통해서 모두 취합을 해서 평균을 내고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확실히 이렇게 거래대금 터지면서 주가 빠지는 가운데 세력들이 어느 정도 일정 물량들이 이탈한 부분까지 체크를 해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손실 혹은 수익이 결정되는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화천기계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한 재료, 이번 4월 달에 터질 재료뿐만 아니라 수급에 대한 체크를 제가 모두 해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단가 높으신 분들이 어떻게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반등을 해주었을 때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보실 수 있는지 제가 모두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화천기계 여러분들이 혼자서 고민하시면서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화천기계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이 보고서에 대해서 모두 100%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이 보고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재료와 세력들 물량 추정치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시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미리 알아두시고 마음 편히 이 화천기계에 대해서 대응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보고서에 대해서 보내드리고 난 이후에 함께 보내드리는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제가 매일같이 8시 30분부터 방송 키고 여러분들과 소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 라이브 링크도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 보고서 읽고 나서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전부 다 물어보시면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하시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제가 모두 알려드릴 거니까 어려운 부분 전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이 화천기계 같은 경우에는 4월 중에 기사가 발표될 때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보내드리는 이 단타 종목뿐만 아니라 스윙 종목들,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확실히 수급 들어올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문자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 둘다 적어주셔도 되시고요. 함께 적어서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100% 무료로
이 종목들에 대해서도 함께 알려드릴 텐데, 오늘 보내드렸던 이 단타 종목 데이터 솔루션과 토니머리를 보시게 된다면, 데이터 솔루션부터 보시게 된다면 오늘 강하게 수급 들어와주면서 상한가까지 올라가준 종목이고요. 토니모리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14%까지 내려와 있지만 장중에 24%까지 확실히 수급 들어와주면서 여러분들이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 있었다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단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장 전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오늘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시간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8시 52분에 248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모두 보내드렸고요.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확실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선별해서 매일같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9시부터 이 타점 잡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어려운 게 전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스윙 종목 마찬가지로 확실히 재료 분석을 끝낸 종목이라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된다면 현재 세력들 매집 추정치가 올해 최대 물량이고요. 자회사를 통해서 IPO 2조대 IPO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신사업, 자동차 부품주로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재무제표를 보시게 된다면 유보율 자체가 13,000%에 달합니다. 이렇게 높은 유보율을 바탕으로 신사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매출액 증가율 역시 작년 대비 220% 이상, 이렇게 2배 이상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 이렇게 주가 눌리는 저점에서부터 안전하게 매수해서 기사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면 이번 5월까지 못해도 40%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준비해 두었으니까 이 종목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단타나 스윙 혹은 둘 다 적어서 문자 보내주실 때 함께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제가 이렇게 스윙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말로만 드리는 것보다 최근의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 이 번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2월 5일에 매수했던 알테오젠 보시게 된다면 매수가 8만원 이하, 목표가 15만원까지 제가 왜 매수하는지 그 이후의 대응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 드린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 홈페이지 내에 적혀있는 시간을 보시게 되더라도 제가 2월 5일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 당시 224분에게 제가 모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알테오젠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2월 5일 이렇게 실제로 8만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를 저점에서 스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실히 재료 있는 종목 저점에서 매수를 잡아가기 때문에 목표가로 이야기 드렸던 25만원까지 일부분 50% 물량을 25만원에서 매도를 하고 나머지 물량에선 충분히 추가적인 수익 가져갈 수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 텐데 실제로 이 8만원에서 매수를 해서 15만원까지만 보시게 되더라도 거의 90%에 달하는 확실한 수익을 제가 챙겨드린 게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때 스윙 종목에 대해서 확실히 재료가 있는 이런 종목들을 챙겨드리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계좌 손실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이라면 문자 보내주실 때 함께 스윙 종목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들 모두 아무런 대가 없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고요. 2월 16일 제가 보내드렸던 이 한국 BNC 시간 마찬가지로 제가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되실 겁니다. 229분에게 제가 알려드렸고요. 이 매수가 4,000원 이하에 목표가 8,000원까지 애초에 1차 목표가 자체를 100%까지 보고 가져갔던 종목이고요.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 매수한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미리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보시게 되더라도 2월 16일 제가 문자 보내드리고 난 이후에 4,000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 길게 있었고요. 실제로 이렇게 8,000원까지 최근에 수익 도달한 이후에 나머지 물량 아직까지 홀딩 유지 중입니다.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끝까지 전량 매도할 때까지 대응 도와드리고 있고요. 실시간 라이브 통해서 이 유튜브 방송 매일같이 여러분들과 키고 소통하면서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서 궁금하셨던 부분 저한테 다 물어보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대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 모두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전혀 없으셨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이 HLB 제약 2만원 이하의 매수에서 4만원까지 235분 제가 3월 4일 마찬가지로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요 재료에 대해서도 제가 미리 모두 이야기 드렸었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3월 4일 저희가 2만원 이하에 매수할 수 있는 기간 충분히 있었다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를 진행하고 HLB 그룹 종목들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정말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HLB가 아니라 HLB 제약으로 알려드린 이유
실질적으로 이 FDA 승인이 나게 된다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이 실질적인 수혜 종목인 HLB 제약이 저점 대비 상승률 자체가 HLB에 비해서 높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라면 지금 HLB가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장주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HLB가 아니라 HLB 제약을 이야기 드린 거고요. 이렇게 2만원 이하에 저희가 매수를 해서 지금 최근에 4만원까지 올라와 주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100% 수익을 내고 있는 것도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윙 종목, 확실히 재료가 있는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고 대장주가 될 수 있을 종목으로 알려드릴 거니까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혹은 매매가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 함께 보내주시고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제가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 있었던 노하우들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라이브 방송도 들어오셔가지고 모두 배워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